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5월 중에 다녀온 백령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도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소속돼 있고요. 인천에서 191.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객선으로 약 4시간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서 가게 돼 있고요. 또 서해에 우리나라 남한의 서해의 최북단 섬입니다. 동경 124.53분, 북위 37.42분으로 6.25 전쟁 후에 38도 선 이전에 보다 낮은 지역이죠. 북한 장여군에서 약 10km, 장산곶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면적이 45.83제곱킬로미터인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덟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군인들 빼고 약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주민의 80%는 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 20%가 어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섬의 이름은 원래 곡도였는데 따오기가 날개를 펼고 나르는 모습이라 해서 백령도라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행 중간에 보면 까나리액젓을 담그고 있는 통이 많이 보이는데요. 까나리액젓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관광지로는 삼청각이나 천안함 46, 용사 충원타, 또 사진에서 많이 보는 기암괴석이 있는 두무진 등이 있는데 역시 이 섬은 역사적인 기록과 또 천혜의 관광지로 된 아름다운 섬입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서 좀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 관광명소로는 최고의 자리가 아닌가, 최고의 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기포 등대해변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선박이 정박해 있는 그 포부보다 야산을 넘어가면 그 등대 아래로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코끼리 닮은 바위와 기암괴석이 있고 그 사이로 구멍이 나 있고 경치가 아주 좋은데요. 지금은 밀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썰물 시에는 그 구멍까지 내려가 볼수 있다니까요. 기대를 한번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곳은 사곶 해수욕장입니다. 사곶 천연비행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폭이 200m 정도에 물이 빠졌을 때 얘기겠죠. 썰물 때 폭이 한 200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해수욕장인데요. 모래가 고와서 단단한 정도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정도의 그 정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6.25 때는 실제 비행장으로 이용했었고요. 지금은 핸드폰을 갖고 왔어? 조금 단단하지 못해서 출입을 천연비행장 통제한다고 사곶 합니다. 등대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비행장이 영국에 하나,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아주 아우, 물집이 그대로 희귀한 많이 나네. 곳입니다. 콩돌 해수욕장입니다. 작은 공깃돌만한 돌들이, 콩만한 돌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백령면 남포리이고 해수욕장 길이는 약 1km 정도 됩니다.
청돌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1억 5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돌이 물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흑색, 갈색, 회색, 적갈색, 청회색 등 여러 가지 문양의 청돌이 있는데요. 그 파도에서 파도에 부딪히는 자갈의 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된 우리 천안함이 피격이 될때 사망하신 46 용사에 대한 추모탑이 있는 곳입니다.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격침이 됐는데요. 그때 46명이 사망한 불행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두무진 해안입니다. 내려가 보기가 어렵고 중간쯤에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유람선을 타고 돌아봐야 되는 곳입니다. 백령도 연화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7년에 명승지로 지정된 제8호 명승지입니다. 장산꽃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해안 절벽이 마치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관이라고 해서 두무진이라 했다 합니다. 기암괴석이 단단히 아름답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웅장한데 사진 찍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네요. 우리가 사진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곳이 두무진, 백령도 하면 이 두무진 바위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또이 두무진 바위 올라오기 전에 해변가에는 유일하게 횟집 센터가 있습니다. 횟센터가 한 10여 곳이 있는데 이곳이 유일하게 회를 먹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